한국 가요의 전설 들국화의 전인권 밴드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. 2004년 발표한 걱정 말아요 그대가 최근 드라마와 예능을 통해 연이어 노출되면서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전인권. 제 인기가 무지 좋아졌어요. 근데 요즘 삼계탕집이나 만두집 이런 데 가면은 돈 안 받아요. 안 받는 데가 많아요. 실감하고 있어요. 이러한 인기 덕에 지난 충주 공연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는데요. 그 열기는 서울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 응답하라에서 걱정 말아 그대가 히트를 하면서 갑자기 관객이 많아졌어요. 요즘 신이 나서 3월 20일 날 공연하고요. 거기 정말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아요. 물론 충주도 마찬가지고. 전인권은 특별한 30주년 공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. 30주년을 맞아서 약 3년 전부터 정말 내가 대중 가수로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팬들을 위한 새 앨범 작업 역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. 늦어도 5월, 6월에는 새 앨범이 나올 거예요. 두 가지 앨범이 나올 거예요. 나이가 들어서 선배들의 노래,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선배들의 노래, 그리고 후배들의 노래들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. 가요계의 전설 전인권의 데뷔 30주년 기념 특별 콘서트는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